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만약에 아메리카 대륙을 동양이 먼저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중국이 말이죠. 아마도 별일 없을 겁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넘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들어봐. 동양은 서양의 대항해 시대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발전보다는 체제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딱한번 해양 진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화의 대원정인데요. 이걸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의 대원정은 총 7차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대원정을 한 이유는 조공 무역국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기록이 거의 없어서 추측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동아프리카까지는 갔다고 하니까 충분히 아메리카 대륙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견에만 그쳤을 겁니다. 서양처럼 개척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서양은 신대륙 발견 이후 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을 식민지화시켰습니다. 신항로를 개척하면 항상 식민지 개척으로 귀결이 되었죠. 즉 발견은 정복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정화의 대원정에서는 조공국을 늘리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중화사상을 퍼뜨리기 위한 거였죠. 이렇다보니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조선이나 일본같이 이렇다 할 문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지도에만 표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자원이 없어서 간 거였고 동양은 자원이 넘쳤으니까요. 굳이 바다 건너 땅을 점령할 필요는 없었겠죠. 잉카나 아즈텍, 마야 같은 문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발견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화의 대원정 함대는 연안함대였기 때문에 삥 돌아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쪽으로요. 그렇다 보니 중남미로 내려가기 전에 식량이나 식수 등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겠어.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발견이 아니라 정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아메리카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단 말이죠. 정착 위치는 현재 밴쿠버나 시애틀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위험 부담도 크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너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나 시애틀 지역이 명나라의 새로운 땅으로 개척이 되죠. 이곳에는 한족 관료가 파견되어서 일종의 식민지 역할을 수행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치누크족과 야키마족하고 접촉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갈등이 발생하겠죠. 이들은 중화 사상을 확대하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치누크족과 야키마족에게 우호적일 리가 없죠. 치누크족과 야키마족도 우호적일 리 없고요. 각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외교를 하다 보니까 금세 분쟁이 나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냐고요? 당연히 중국 개척자들이 이기겠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섬의 현지 왕이 정화의 배에 실려있던 보물을 강탈하기 위해 정화를 공격하다가 역관광을 당해서 왕이랑 가족들까지 포로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때 기술력이 수백 년 차이 나는 중국 개척자들이 이기긴 힘들었겠죠. 그것도 철로 무장한 중국인들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도 없었죠. 그래서 치누크족이나 야키마족은 분명 중국 개척자들에게 털려고 말 겁니다. 아주 탈탈 털리겠죠. 이곳에 부족 문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중국은 본격적인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죠. 한사군이나 남월의 9개의 구현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의 공통점은 중국과 거리가 멀고 문화적으로도 먼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목적이었던 통치나 지배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행정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한사군도 한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에서 200년 정도 더 유지가 됐으니까요. 이곳 아메리카 중국 개척 지역도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심지어 한반도나 베트남보다도 훨씬 먼 지역이니까 분명 그랬을 겁니다. 중국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독립국으로 탄생했겠죠. 중국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게 가능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개척과 식민지에 관심을 두었다면 정화의 대원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원정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 이유는 중국 자체로도 자원이 자급자족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북방의 이민족을 막는 게 더 극선무이기도 했었고요. 이렇다 보니 중국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을 겁니다. 개척했는데도 버림을 받는 묘한 상황이 마련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 덕분에 2-300년 동안 많은 영토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로키 산맥의 서부 지역을 거의 점령했죠. 이제는 중국의 영향력을 넘어서 독립적인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세력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서양 문명이었죠. 정화의 대원정 이후 서양 문명도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고 쭉쭉 커가더니 이제는 아메리카 중국 개척지와도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개척자와 서양의 개척자가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서양은 화약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 개척지보다도 훨씬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 발견은 정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분명 서양 문명과 중국 개척지 간의 전쟁이 발생했을 것이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인해 이들도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훗날 밝혀진 사료에 의해 이 개척지가 정화의 대원정 때 만들어진 명나라 개척지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역사학계가 뒤집힙니다. 중국 정부는 이걸 그대로 활용하여 중화 사상을 전파하는 데 쓰입니다. 정작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중국 본인인데 말이죠. 아메리카 대륙을 동양이 발견했다면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발견하든 개척하든 딱히 역사를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동양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건가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배그로입니다의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